오늘 우리가 준비한 책은 팀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 제가 또 대한민국 팀켈러 진성 빠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영적이고 윤리적인 온갖 필요들이 이제는 오로지 한 개인에게 집중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좋을까? 어떤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내 부모님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저 사람의 부모님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있겠다 할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성적인 감정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궁극에 도달해야 될 지점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그래서 너무 좋아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고양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이 너무 멋져 보이고 이 사람이 너무 예뻐 보일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일 때 처진 어깨가 보일 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겠다 이 사람과의 결혼을 통해서 내 삶에 뭘 더 채울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아니고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모자란 부분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발견한 부분을 내가 채워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말씀하신 게 팀켈러가 얘기하는 관점에도 또 부합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성경적인 관점에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나 개인의 호불호로 바라보지 말고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나를 맞추어가는 헌신의 과정으로 봐라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팀켈러가 얘기한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상대를 향한 정말 격정적인 애정이 끝날 때가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때다 감정에서 시작하지만 감정에서 끝을 맺는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결혼관이 아니다 성경적인 결혼관은 감정에서 시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어떤 그 사람의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기준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혼이라는 게 감정의 한 면으로만 바라보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그걸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겪어나가는 데 결혼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개척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개척할 줄 아는 두 사람이 만나야 관계도 개척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 근데 결국은 그게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이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얼마나 숭고한 거예요. 그 숭고한 사랑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혼 제도가 딱히 이렇게 진부하거나 고리타분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고급지네. 겁나 고급지네. 웰컴. 우정으로서의 결혼이 가져오는 중요한 결과가 있다. 배우자를 섹스 파트너나 재정원자로 먼저 인식하면 결혼이라는 울타리 바깥에서 무언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녀, 부모, 일, 정치 또는 사회활동, 취미, 가까운 친구들의 네트워크 같은 것 가운데 한 가지 또는 몇 가지가 머릿속을 온통 채우고 기쁨과 의미를 주며 결혼 생활보다 더 큰 정서적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이것은 결혼 생활의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에 대한 조건들이 우리 결혼의 중심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가치에 맞춰져 있지 않고 개인적인 성적인 쾌락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로맨스 때문에 결혼하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결혼한 상대방에 더 이상 그것을 찾을 수 없을 때 혼외 관계를 계속적으로 인식하게, 인정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근데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변한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그런 진리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결국에 그런 걸 기대하고 바라면 상대방을 우상화하게 되기도 하고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또 기대한 만큼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됐을 때 나의 외도나 부정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합리화하는 것이 자꾸 그치? 그거를 사용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걸 타인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 시작부터가 삐끄덕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사람 혼자도 힘든데 부족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만나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부족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의 부족한 사람이 또 생겨. 그러니까 그 결핍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는 되게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뭔가 채워줄 수 있고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자아 실현을 하겠다 하는 것도 결국엔 결핍으로부터 시작된 맞아요. 생각이거든요. 네, 맞아요. 내 결핍을 내가 들여다볼 줄 알고 내 스스로 그걸 달랠 수 있는 방식을 깨우친 사람이 이제 결혼으로 한 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부부싸움, 저한테 부부싸움 하고 나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결혼해보지도 않았는데. 결혼 안 해봤어도 나도 누군가의 관계에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은 똑같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먼저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감정을 다 해소시키고 와야 돼요. 서로 그 얘기하기 전에 각자에 있는 어떤 그런 미움이라든가 어떤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관계에서 자기의 감정을 다 우선 1차적으로 해소시키고 와야 그게 대화가 되는 거지. 이게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만나면 또 싸운다니까. 거기서 예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것인지, 우리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지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지점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의 그런 공백이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 간의 침묵이 필요하고 그 침묵을 통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그걸 못 견디겠어요. 그 순간을 그 같은 집에 있는데 그게 사실적인 거예요.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무슨 침묵이야. 저 제가 이제 형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럴 때 어떡하냐. 그냥 내가 나가면 돼. 또 형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꼭 소파를 좋은 걸로 사라. 왜? 거기서 잘 수도 있으니까. 화살초, 화살초. 성경적인 법칙은 결혼을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도 결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하셨다. 그리스도와 인간과의 결합을 위한 모티브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신랑 된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성자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그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로 죄의식과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바울은 하나님은 첫 번째 결혼을 설계하실 당시부터 이미 그리스도와 교회를 염두에 두셨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와 사함받은 주님의 백성 사이 영원한 관계를 구현해내는 것이야말로 결혼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다. 내가 결혼 못하는 이유를 좀 꼽은 게 있나? 아. 팀 켈러가 제시하는 문제점 중에서 아. 네가 결혼 안 하고 아기를 낳아서 와도 이해할 수 있다. 그 독신의 은사라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뭔가가 있을까? 진짜 그냥 못해서